성공, 오늘도 성공. 기분 좋아서. 내용이 다시 보이지?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주셔가지고 저 동기들끼리 같이 한번 먹었어요. 제가 선생님 내야죠. 근데 그래도 되나? 그거 원하는 거 브이로그에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. 선물 받았어요. 이래서 엄마가 의대가 됐나 봐. 같이 과자 좀 먹을까요? 그냥 지금은 편집 가는 언박싱. 금닥터의 크리스마스 선물 언박싱. 이미 잘랐어 근데. 미쳤다. 미쳤어. 크리스마스. Merry Christmas. 미쳤다. 그럼 선생님, 만약에 병원 직원 중에 한 명이 쌤이 정말 좋아하는 캠핑 유튜버였다. 선생님은 오늘 나온 도시락을 줄 수 있어요? 저는, 여자. 아, 여자 유튜버? 아, 저는 그분에게 안 드리고 열심히 고생하시는 인턴 선생님한테 도시락을 드릴 겁니다. 여자 인턴 선생님한테? 아, 여자 인턴 선생님 없어요. 남자 선생님한테 드릴 겁니다. 형수님한테 안 드리고 형수님한테 더 좋은 걸. 도시락? 도시락은 너무 식어가지고 오늘 제가 먹고 가요. 도시락. 카메라 킨지 어떻게 아시고 정답만. 카메라요? 카메라 켰어요? 켜나요? 제 친구들이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작년에 인턴할 때 오비아가 온 적 있었대요. 아, 언제 켜놓고? 몰래 찍고 있다가 갑자기 어? 이거 언제 찍었냐?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한 발언들이 내가 이런 말 했었어? 나온다고. 되게 애들이 좀 뭐랄까 재밌어 했어. 1층입니다. 이번에 저한테 협찬이 들어온 신발입니다. 르무통. 우리가 우선 다른 밴드 통통.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죠? 르무통이라는 브랜드에서 협찬해줬고요. 인턴을 하면서 원래 크록스를 신었어요. 크록스. 의사들 하면 신는 신발이 보통 크록스란 말이죠. 근데 거기서 발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인턴 할 때는 수술방도 많이 들어갈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내과 의사라서 수술방 들어갈 일이 아예 없거든요. 대부분은 병동, 중환자실 거의 대부분이 병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사, 내과 선생님들이 뭐 나이키를 신는다거나 뭐 그런 신발을 신어요. 근데 여기서 이번 협찬이 와가지고 어떤 신발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받아봤습니다. 르무통. 저는 이제 270을 신어가지고 270을 달라고 했고요. 신어볼게요. 아! 푹신푹신하네. 괜찮다. 이거 좀 잘 어울리나요? 가운에? 요새 제가 내과 의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뭐 내과 의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. 내과가 아무래도 사람 살리는 과 중에 거의 이제 손꼽히는 과잖아요. 사람을 기가 막히게 살리는 과 중에 손꼽히는 과가 내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일도 많이 본단 말이죠. 그걸 이제 코드 블루, 심정지 상태를 많이 보는데 요새는 병원에서는 코드 블루를 겨울에 특히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요새 좀 많이 뜨고 있는데 저는 요새 그래서 신발을 고를 때 푹신푹신하거나 가볍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합니다. 왜냐면은 코드 블루가 뜨면은 일단 날아가요. 거의 저희가 모든 저희 연차 5명, 윗년차 선생님도 4명 해서 인턴 선생님들까지 해가지고 거의 10대명의 의사들이, 내과 의사들이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. 병원을 어다다다다다 사라져요. 처음에 한 명 뛰어갈 때는 환자들이 띠용? 하지만 한 8명의 의사가 뛰어가면은 환자들도 거의 모세의 기적 다 이렇게 쫙 길을 비켜줘요. 내과에 초반일 땐 몰랐는데 뛰어갈 일이 많으니까 무릎이 좀 아파요. 무릎도 아프고 신발이 제가 나이키 에어포스를 신는데 에어포스 신고는 일을 못하겠어. 왜냐면 좀 무거워. 그래서 좀 가볍고 좀 푹신푹신한 걸 신고 싶어요. 근데 좀 가볍고 좀 가볍네요. 신발이 가볍고 다른 모델도 있는데 그 모델은 정말 가벼워요. 그 신발은 그냥 신발 안 신는 거랑 똑같아.
코드블루 때 거의 날아갑니다. 저도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저도 정말 스스로가 정말 제 스스로가 바뀌었다고 느낀 게 작년 초만 해도 피부과 미용 GP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코드블루랑 응급실 앰뷸런스차가 지나가면 저랑은 사실 거의 상관이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앰뷸런스차를 보면은 괜히 좀 뭔가 몸이 뛰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신발 고르는 것도 병원에서 신을 거면 좀 더 푹신푹신하고 가벼운 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짜 사람이 많이 바뀌었죠. 네. 내가 160 신는데 일단 이렇게 좀 꾸겨 신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. 이제 너무 이 신발 가벼워서 코드 부를 땐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갈 것 같아요. 방금 이 멘트는 방송 아니 왜 내가 코드블루 제일 먼저 떼고 한다고 하니까 왜 방송 같아? 아니 여기 신발이 가벼운 것에서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참이사가 아니면은 나 우리 내 거 사니까 참이사잖아요. 참이사네. 우리 내 거 사니까 참이사잖아. 선생님. 네 안녕하십니까. 큰일 났어요. 네. 우리 난차 코드블루 1등은 저예요. 네. 신발을 너무 가벼워서 가장 먼저 뛰고 갈 것 같아요. 누가 원장이 한 드립이에요? 아니요, 제가 했어요. 새로 샀어요? 협찬. 오. 신발 만져보시네. 가벼워요. 너무 가벼워요. 같이 갑시다. 신발 신고. 나는 스노우피크. 아 그건 안 돼. 다른 신발 홍보 안 돼. 말하는 거고. 그렇지. 내가 그래가지고 이 말을 똑같이 했어. 그 친구들한테. 야, 나 병원에서 동기들이 다 잘생겼다 한다. 그럼 내가 그런 가스라이팅 당해가 너무 힘들다고 했어. 동기들이 나한테 맨날 뭐 하면 잘생겼어요 이러니까 나도 원래 나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아니, 내가 일주일에 6일 만나는 사람들이 그 말 하니까 나도 모르게 집에 누워가지고 나 잘생겼나?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 동기들한테. 네. 동기들이 뭐라냐면 뭐래요? 진짜 나쁜 사람이래. 아니야 진짜야. 진짜 못된 사람. 그러니까 외모랑 유명세랑. 그러니까 내가 곽티브를 못생겼다는 거 아닌데 예시가 나오는 게 곽티브잖아. 그러니까 잘생겼으니까 유명한 거 아니야? 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.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. I strive just to say I'm alright.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'm alright. 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아니 대한민국 밝네요. 내 과가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니. 와, 서울대원도 2대1이야? 어 선생님 저희 때 미달이었던 시력 거 시력 좋네. 2대1 정신과 2대19야. 나 요새 MP 인기 엄청 요새 많아. 진짜 MP 인기 많아. 신경과 8대1인데? 18년도 때는 MP 인기 없었는데. 와. 신경과는 몇 대 몇이야? 신경과요? 6대1. 뭐야 여기? 대일이야? 서울 의료원은 뭐야? 서울 의료원의 후기 중에 제일 이름이 한일병? 한일병 5대2. 내과 왜 그래? 괜찮네. 대한민국 누가 의사 없다 그랬어. 소아과를 안 가고 다 내과로 가서 그래. 중소병원 소창과 가정의학과 미달 가속 필수 진료 체계 붕괴.
아니 내과가 폭발했는데 무슨 필수 진료 체계 붕괴야. 내과는 지원 철회하겠네. 아니, 가정의학과는 필수 진료 체계 뭐 포함되지만 바이탈은 아니니까. 내과가 이렇게 인기 많은데 뭐 말하는 거 봐. 기피과에 접수한 지원자들이 최종 수련을 받을지 단정할 수 없다. 중포할 수도 있다는. 도가 협찬받은 신발은 바로 르무통의 신발. 가벼운 신발. 숙취는 돈이 안 되고. 아, 나 이제 저런 거 이제 더 이상 못 만들겠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. 이런 거 왜요? 더 할 소재가 없어? 아니, 한 이야기 또 해야 되는데. 네, 네. 또 해도 되나 싶기도 해. 리뉴얼 버전. 너무 옛날이다. 너무 어릴 때 이런 안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썼기. 이 낚시 모자에. 저 모자 지금도 쓰고 있어요. 이제 그거 예전에 이제 신상 가리려고 했던 거. 창피하잖아. 아, 초반에 이렇게 숨기고 있었구나. 결혼 잘하시면 아침마다 이런 걸 챙겨받는군요. 참고로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. 그래도 집에 있을 뿐. 내조가 내조를 너무 잘해주시니 공부도 할 수 있고 의사생활 하기도 편하고. 이런 말 하면 위험 발언인가? 전날 발표 맨날 전날까지 미루다가 하잖아요. 발표 6시간 전에 보자 시작하는. 아, 왜 F냐고 선생님이. ISFP 이게 하나 바뀌게 비슷해가지고 얘들은 할 때마다 바뀌고. FP네. 그냥 그 남들과 같은 대화를 하는 게 싫어요. 재미가 없는 거지. 남들과 똑같은 대화도 재밌으면 괜찮은데 MBTI의 대화 재미가 없어요. 소개팅이라는 거는 네. 알아가는 거니까. 그러니까 선생님이 ISFP. 아니 그거 말고도 알 방법은 알지. 그러니까 어쨌든 그 MBTI는 뭐지? 그럼 선생님은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하겠다. 아, 저는 MBTI T인 사람 안 맞나요?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맞나요?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를 하는 사람이. 아, 뭐 찍고 있어요? 인사 좀 사찰이네. 인사 사찰. 저 덕분에 선생님들이 평소에 언행을 조심하게 될 수 있잖아요. 언제든지 찍을 수 있다. 양말 편집으로 자기 더러운 말들을 다 편집하고.